우쌰우쌰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토요일에 영웜의 뮤직비디오 스페니스 마피아가 올라왔죠. 이미 뭐 알고 계시듯이 Bangkok Legacy에 수록된 곡입니다. 960 Soul이 만들었고, 저도 Bangkok Legacy의 곡들 중에 이 곡도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 뭐 이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남미 바이브, 스페인 바이브, 라틴 바이브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곡이고, 가사가 이제 예, 그것을 흡연을 하면서 이제 그녀와 함께 이제 재밌게 노는 약간 뭐 그런 느낌이죠. 갱식과 그 hang out with hot girl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런 게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네, 유튜브 상이라서 뭐 얘기는 못하지만 제가 유튜브 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설명하는 데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뭐 피처링의 영구, 피클락, 다이아몬, MQT 뭐 이렇게 참여했고, 뭐 이미 여러분들도 다 뭐 열심히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뮤직비디오는 제가 못 봤어요. 음악은 뭐 Bangkok Legacy가 나온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저도 뭐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스페인 마피아, Spanish Mafia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근데 이 곡은 영웜한테 좋을 수밖에 없어. 또 영웜이 싱잉 랩을 하는 데 있어서 은근히 좀 남미의 분위기? 라틴 분위기에 되게 잘 맞더라고.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태국 힙합의 베스트 훅 메이커. 사실 저는 좀 재밌는 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영웜 음악 이렇게 들어보면 분명히 태국에서 보여주는 힙합의 바이브인데 라틴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정열적인 음악적 바이브 있잖아요. 그게 은근히 잘 맞아. 확실히 그 제가 이제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태국 힙합의 가장 큰 주제는 그 칠함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라틴의 느낌하고 잘 맞아서 그런 것 같아. 근데 태국어 랩도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 희한하게 스페니쉬 랩처럼 또 들려요. 재밌죠? 아니 영구가 헤이 마마시타 하면 이렇게 뱉는 거 있잖아요. 영구는 되게 자기 랩의 캐치한 느낌, 캐치한 그런 파트를 진짜 잘 만들어. 진짜 천재적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진짜 기가 막힌 거 같아. 아니 작업량도 되게 엄청나게 많은 래퍼인데도 아직까지도 계속 캐치한 파트나 이런 것들을 가사에 만들 수 있는 거 보면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 와 진짜 약간 올드한 느낌을 잘 표현했다. 피클락은 무슨 보스 같네. 오. 아니 다이아몬드 MQT는 복장이나 그 느낌이 약간 탐정 같은데? 샬럿 같은 그런 느낌? 역시 그쵸? 저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탐정 같아. 복장이 약간 탐정이야. Represent 파파야. 근데 피클락도 되게 보면 랩 빼는 것도 느낌이 저한테는 되게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있어요.
곡 자체가 분위기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가니까 기분도 편안해지고 되게 신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하드하게 막 방방 뛰는 그런 느낌보다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그냥 분위기 약간 취하는 느낌? 그게 되게 저는 좋더라고 이 곡에서. 아, 이 아저씨 은근히 캐리하는데? 올레디 데드의 파티니까 다른 사람은 나서지 말라 이 뜻이지. 스페니시안 바이브, 라틴 바이브 좋습니다. 확실히 특히 저는 여기 영어음의 파트도 좋고 영구의 파트가 아 진짜 귀에 엄청 잘 꽂힌 것 같아요. 뱅콕 레거시 앨범이 워낙 지금 잘 되고 있고 저도 영어음이 그 린 어워즈? 거기서 막 상 많이 탄 거 되게 많이 봤어요. 확실히 아직까지도 영웅이 태국 힙합씬에서 뭔가 입지전적의 커리어를 다져나가고 있다는 게 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이 곡에서도 영웅의 크루, Already Dead의 어떤 음악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뭐 라이프스타일, 바이브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비트가 굉장히 좋아요. 960 소울이 캐치한 음악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